자, 알겠습니다. 이제 건축법이겠습니다. 건축법. 이것도 참 양이 좀 많죠. 제일 양이 많고, 제일 암기할 게 많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양이 좀 아주 많은 어떤 법인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건축법이 제일 양이 많습니다. 많아도 이제 쉽게 나옵니다. 아시면 쉬운데, 모르면 아주 어려운 것이 또 건축법이죠. 예. 좀 아시면 뭐 아주 쉽게 점수를 또낼수 있는 것이 건축법입니다. 예. 쉽게 딱 보시고, 암기할 게좀 많은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다 훑어보겠습니다.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먼저 목차를 좀 아십시오. 목차를 좀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 목차를 좀 아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목차가 조금 필요합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목차. 자, 보겠습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건축법입니다. 자, 건축 규제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건축 규제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라고 합니다. 건축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법의 총칙입니다. 총칙이 나오거든요. 총칙이 나오고, 두 번째 보시면 건물의 건축입니다. 건축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칙과 벌칙이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총칙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보시면요. 이 법에 적용되는 범위입니다.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 시험에 한세 개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범위 보시면요. 첫 번째입니다. 적용된 대상 물건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대상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고 지역적인 범위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물건 하면요. 물건 하면 첫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합니다.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에 대해서도 뭐 신고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건물 짓는 땅 대지에 관한 또 범위가 또 나옵니다. 행위하면요, 건축행위입니다. 건축행위가 있고요. 또 건축이 아닌 대수선이 있고, 또 건축마다 용도, 건물의 쓰임새, 용도를 또 바꿔준다, 업종을 바꾼다, 용도 변경할 때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나고요. 지역 보시면 건축법이 모두 다 적용되는 지역이 있고, 이것이 아닌 일부 또 지역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역적인 부분도 살짝 나옵니다. 용어적인요. 용어적인 보시면 용어적인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참 많습니다. 만드시면 참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각종 어떤 면적과 뭐 층수와 뭐 높이에 관한 용어 요것도 따로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이걸 아실 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보는 정확한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건축편 보시면 건축은요. 건축 절차입니다. 건축 절차가 첫 번째 나오고 또 건축 규제, 건축 제한이 나온다랍니다. 절차 보시면 건축주가 딱 나오면서 이들이 주택 말고 이제 기타 건물의 건축을 위해서 건축합니다.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합니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건축물은 사용 승인 받으면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허가 받지 않고도 공사하는 특례 건축 신고와 협의가 나고요. 건축에 무슨 거부 또 취소 또 제한이란 말이 또 등장을 합니다. 또 가설 건물도 이용한다. 가설 건물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용 승인 받은 이후도 잘 사용할 것입니다. 특히 정기 점검 받는 또 어떤 건물과 절차가 등이 또 나옵니다. 재정자 건축주의 뭐냐? 건축주의 대지입니다. 대지로서의 조건이 필요하다. 이 대지가 도로에 접도를 해야 된다. 또이 진딩금 구조도 튼튼하고 안전해야 된다. 또 필요한 필수 설비 이것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가 딱 나오면서 또 특별하게 높이에 관한 규제 제한도 있습니다. 이 제한들을 풀어줍니다. 풀어준다 해가지고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건물 지을 때 제한을 풀어줍니다. 특별한 건축입니다. 특별한 건축구역과 특별한 또 가로구역 이란 장소로 딱 정해서 건축 제한을 풀어주기도 한다랍니다. 또 건축 협정 등을 통해서 약속을 하면 또 제한을 또 많이 풀어준다 등이 또쭉 나옵니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보칙입니다. 보칙편에서는 이제 위원입니다. 위원회 각종 위원회인데 뭐 건축위원회 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등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행 강제한다. 이행 강제금이란 것이 제일 끝에 이것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건축편에서 보통 네 개에서 뭐 이렇게 나오고요. 한개 또는 빵개 이쪽에서 뭐 다섯 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사인데 요 절차 전체적인 내용들 가지고 하나씩 살펴서 이제 쟁점 포인트 하나씩 딱 파악해서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적용 대상 어떤 범위에서 보시면 물건이 딱 나오면서 첫 번째 건축물이 첫 번째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은 당연히 이야기를 합니다. 해야. 건축물은 무엇이냐라고 딱 묻습니다. 정의 보시면 토지에 정착되어져 있는 무슨 공작물들 중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지붕이 꼭 필요해서
지붕과 지붕과 이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기둥으로 받치거나 또는 벽으로 받친 것을 말한다 해서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붕과죠. 지붕과. 이것이 지붕과 또는 나면 안 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그물이다. 그래서 지붕을 딱 받치고 받치기 위해서 기둥체 또는요 벽체로 딱 받치면 이것이 바로 그물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요, 요 건축물을 위해서 딸려 있는 것들, 딸린 것도 같이 건축물로 취급한다 해서 요 건물에 딱 딸려 있으면 같이 이곳이 건물로 취급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럼 보통 지표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지표 아래도 건물이 존재 참 많이 합니다. 하고요. 또 고가의 공작물, 타워 같은 데 위에 바닥 깔고 지붕 딱 올리면 이것도 같이 건물로 본다 해서 땅 위, 땅 속도 공작물 타워 위에서 같이 건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요. 박스 하나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뜹니다. 이렇게 딱 보입니다. 지붕이 있습니다. 이미 다 불구하고도 이제 건축법에서 바라볼 때는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시면 총 다섯 개 상이 쭉 나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두 문자. 그래서 창고 철문수입니다. 창고 철문수. 창고 철문. 철문. 수에 해당이 되어지면 건물로 보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해봐요. 창고입니다. 창고. 창고인데 이것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창고로 씁니다.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도요. 철판 지붕, 철판 벽이고, 철판 문이 다 붙어 있고, 창문도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아주 훌륭한 가설 건물로 참 많이 이용이 됩니다. 이용돼요. 가설 건물도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공장 안에서, 공장에서 씁니다. 공장 내에도요, 무슨 뭐 숙소 용도로 쓰거나, 또 기타 뭐 식당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전부 다 가설 건축물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장 안에서 이것이 창고로 서니까 건물로 보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서도 딴 거로 서면 다 가설 건물로 보는데 창고로 서면 가설도 아니고 그냥 건물 아니고 물건 박스로 본다 이 말 되겠습니다. 예? 또 공장이 아닌 곳이죠. 공사장 등등 참 많습니다. 아니고 참 많아요. 공사장 또 길가에도 많고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 가설 건물에 취급한다. 가설 건물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서 딱 창고로 설 때 안에서 이 컨테이너 박스는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 외의 장소는 다 가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말입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건물 옥상에 딱 올라갑니다. 옥상에 이것이 딱 올라갑니다. 옥상에 딱 올라간다. 할 때는요, 가설 건물이 아닙니다. 가설 건물이 아니고요, 진짜 건축물로 본다. 진짜 건물로 딱 봅니다. 봐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건축 신고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 가면요, 가설도 아니고 진짜 건축물 정축으로 봅니다. 정축으로. 그러니까 옥상도 아니고 이제 일반 땅에서 이렇게 있을 때 딱 가설 건물인데 공장 안에서는 창고로 쓰면 건물 자체로도 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으로 쓰는 대진에서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창고로 쓰면 건물이 아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시설. 이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도로 한 가운데 딱 부스를 딱 가고 이렇게 딱 있습니다. 보세요. 도로 한 가운데 건축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물이 아닙니다. 도로 교통 시설물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징수시설 건물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징수시설 말고요. 이 갓길에 있는 각종 뭡니까? 갓길에 있는 어떤 과적 차량 검문소라든지 각종 어떤 사무실 용도 등은 전부 다 건물로 본다. 그래서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건물로 본다. 이것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철도라든지 지하철 궤도입니다. 궤도에 가보시면 건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플랫폼들 지붕이 딱 있죠. 플랫폼들, 또 육교 시설들, 보행 시설들, 또 보안용 시설들, 또 급탄 급유 시설들, 이것들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플랫폼. 보안용 시설, 보행용 시설, 급탄급유 시설, 이것만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들 말고 철도 역사, 철도 시설 건물이고요. 철도 매점들도 다 가설 건물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것만 아니다. 다 구분은 다 해야 됩니다. 철도 매점들 가설 건물이고 철도 역사 훌륭한 건물인데 이건 네 가지만 아니다. 플랫폼, 보행, 보안, 급탄 시설만 아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문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이라는 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문화재 보호법에서
지정되거나 또는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축물들은요 요 건물 아닙니다. 뭐냐 골동품이죠. 국보나 보물 등으로 결정이 딱 되어 바로 골동품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법상의 지정 또는 가지정되어져 있는 문화재인 건물들은 골동품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보전법상의 전통사찰 이것은 건축물에 포함이 된다. 포함되는데 문화재 보호법이란 법에 의해서 지정 또는 가시형되어 있는 국보나 보물상만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딱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수문조작시입니다. 하천댐 가시면 수문조작시입니다. 수문조작시. 하천구역에 가보시면 보 같은 경우는 딱 있죠. 보가 있습니다. 뭐 수문이 딱 이렇게 되어 있죠.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옆에 딱 푸트푸트가 같이 보시면 요 댐 시설들 올리고 닦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근무 다 하면 해도 요것은 같은 수문 보 시설물이죠. 보 시설물. 이건 시설물이지 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문 조작실 이건 시설물로 보지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구분해서 이것도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창고 철무수니까 이건 있다 해도요. 이때 해도 무슨 용적률 건폐율에서 다 빼버린다. 건물 앞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서 이거 꼭 외워두세요. 수문 조작실부터 해가지고 예, 창고 철무수 이건 건축물상 건물로 보지 않는다. 꼭 구분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번 보세요. 3번. 이것이 건축물에 관한 상이고 이것이 시험에도 아주 잘 뜨는 상입니다. 잘 뜨는 상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른편 3번 가시면 이제 공작물이 나옵니다. 공작물 나와요. 자,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니야. 아니고요. 이제 공작물이 있습니다. 공작물이 있어요. 있으면 보세요. 이것들이 뭐냐. 건물에 딸려 있으면 같이 건물로 봅니다. 건물로 봐. 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분리입니다. 분리되어서 축조한 것을 말합니다. 붙어 있으면 같이 건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딸리면 안 되고 분리되어서 설치되어진 것이 공작물인데 좀 규모가 큽니다. 좀 커요. 좀 크다 할 때는요, 이 공작물 축조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커지면 미리 신고하고 나서 축조한다. 그래서 시군구한테 신고해야 축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랍니다. 좀 규모가 클 때. 그래서 뭐냐 보면, 첫 번째입니다. 2m까지 높이의 옹벽과 담장은요,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요 규모를 넘어갈 때부터 신고한다랍니다. 또요, 4m 높이까지의 광고 탑판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 때 신고한다 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5m 높이까지의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신고 안 합니다. 넘어갈 때 신고한다 합니다. 또 네 번째요. 6m 높이까지의 각종 어떤 장식탑, 기념탑, 각종 어떤 철탑들, 굴뚝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요 넘어갈 때 신고한다 합니다. 또 보시면 8m 높이까지의 고가수조 물탱크 신고 안 합니다. 넘어갈 때 신고한다. 각기 요 메타까지는 안 합니다. 넘어갈 때 신고하지. 요까지 또는 요거부터 이하는 신고 안 합니다. 1m 신고하고 2m 3m 담장 신고합니다. 5m 신고합니다. 5m 태양열 발전 설비 신고 안 합니다. 6m 신고한다. 기념탑 6m 신고 안 합니다. 7m 신고한다. 고가수소 물탱크 7m 신고 안 합니다. 8m 안 하고 9m 신고한다. 그래서 요 각기 넘어갈 때부터 신고하지. 요까지 이하는 신고 안 한다 해서 2, 4, 5, 6, 8. 옹, 담, 광, 태, 장, 기, 철, 뚜, 고. 이렇게 이어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또 보시면 6번입니다. 30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지하 대피호 방공호 요것들 넘어갈 때 신고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면 넘어갈 때 신고합니다. 그런데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8m 이하일 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차장 시설물 우선 8m까지 이하는 전부 다 몽땅 신고를 한다 합니다. 8m 초과한다 넘어간다 할 때는요 주차장법이란 법에서 따로 정밀하게 관리합니다. 하기 때문에 8m까지 이하는 다 공량만 신고받겠다. 8m 이건 이하. 이건 이하인데 땅간다 넘는 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 4, 5, 6, 8, 8 이것이고 옹당광태 장기철도 고주 이렇게 딱 요하시면 쉽게 요할 수가 있으니까 요렇게 뭐 초과할 때 신고합니다. 자 신고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신고하고 나면 그 뒤입니다. 3년마다 계속 유지관리 상태 계속 보고를 하게 되어져 있다. 계속 보고는 하게 되겠습니다. 또 같이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관로 입입니다. 대지입니다. 대지가 나옵니다. 이러한 건축물이죠. 건축물, 공작물이죠. 건물과 공작물입니다. 이것들은 말입니다. 이것들은
대지입니다. 대지. 요 대지란 곳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지, 농지 아니에요. 산지. 산지나 농지는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산지 일부 토지의 대지로 전용이 딱 되어지면 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요 전용을 못 받으면 건물 못 짓습니다. 산지 농지에 건물 지을 수 없는데 그 산지 농지 토지 일부에 대지로 전용 뭐 신고 허가 등을 받으면요 건물 짓습니다. 대지란 곳이 되어야 건축물이 있고 또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목이 아니고 그냥 대지 산지 농지라면 그 토지의 성격을 말합니다. 성격이 대지입니다. 대지. 요 대지의 이제 범위입니다. 범위가 나옵니다. 이건요 우리가 안 배웁니다. 공간에 관한 무슨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상에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말한다. 각 필지라는 것은요 하나의 번지, 각 번지, 1번지, 1필지가 1대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렇지. 대원칙. 그래서 뭐 커든 닥든요 한 필지로 인정이 되어야 그 안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 필지입니다. 커든 닥든 한 필지 해서요. 큰 어떤 필지를 가진 땅준이 있다. 또 규모가 작은 땅이 있다랍니다. 커든 닥든요 요 한 필지 안에서 한 번이 내서 건축물이 딱 존재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큰 필지가 좀 주인이 있습니다. 땅 주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원룸 등을 딱 지어서 이제 장사를 딱 합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 텔로 활용하면 합니다. 땅이 크다 보니까 다시 이쪽에다가 내가 일반 음식점을 딱 지어서 또 사업해보겠다 합니다. 음식점. 근데 요 한 필지 안에 요쪽은 오피스텔, 오피스텔 같이 두 개의 용도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허가 안 납니다. 허가 안 나요. 안 납니다. 안 나요. 또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작은 땅이 두 개 다 연수로 붙어 있습니다. 다 개인이 딱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두 땅이니까 둘 다 걸치는 건축물을 건축하겠다. 딱 계획을 딱 세웠다라고 합니다. 허가 안 납니다. 허가 안 나요. 여기는요 이렇게 따로 건물 딱 지을 때는요 이거 14번이다 그러면요 14-1번지라고 필지를 분필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건요 뭐 15번지 17번입니다 그러면 17을 없애고요 15로 합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필지로 분리하든지 합해야 건물이 나온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에서 1필지 1대지가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원칙이야. 하지만 요 경우를 할지라도요, 보시면 두 개 이상의 필지는 1대지로 할 수가 없다. 또, 이 한 개 이상의 필지의 일부입니다. 일부. 이 필지의 일부는 분필이 되어야 된다. 분필 안 되면 1대지로 보시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볼 수 있다. 또 필지가 분필이 안 되어도 별도 1대지로 볼 수 있다면 맞다면 됩니다. 볼 수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쫙 나옵니다. 큰 박스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 도, 뭐 단, 지, 합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무슨 도, 농, 상, 개나 등이 딱 되어지면 예, 분필이 안 되어도 합필이 안 되어도 1대지로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알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두 필지에 걸쳐서 1대지로 필지 일부가 분필 안 되어도 1대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맞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딱 얘기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할 수 있다면 맞다 이렇게만 아시면 사실 됩니다. 뭐 상세하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시험에 나온다라면 왼쪽 큰 박스에 있는 바로 요 경우에서 그 하나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비업이죠. 비업과 ABC에서 이것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건 여기입니다. 두 필지가 한 개 필지로 합필하기 위한 조건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배우는 법이 있습니다. 두 필지가 한 개 필지로 합필할 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합필할 때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이냐 하니까요. 요 두 필지입니다. 요 두 필지가 소유권과 소유권 기타 권리 이것이 같이 같아야 된다. 땅 주인이 같아야 합필된다랍니다. 요 두 필지가 합필하려면요. 땅 주인이 적어도 같아야 한 개 필지로 합필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다. 예. 그러면 소개했습니다. 지반. 지반이 연속되어야 또 합필할 수가 있다. 또 지번 부여 지역이 같아야 합필할 수가 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나옵니다. 이 말은요. 자, 보세요.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만약에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하면 땅 주인이 같다 해도 합필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붙은데,
땅 주인 같다. 땅 주인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쪽 둔산동, 둔산동, 둔산동이다. 둔산동, 둔산동의 15번지입니다. 15번지. 저는 탐방동, 탐방동의 탐방동의 184번지입니다. 붙어 있어, 붙어 있지만요. 이 지번지, 지번지는 같은 동읍면입니다. 동읍면. 동이 틀리죠. 그럼 하필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요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연속되어 있으면. 이쪽에 뭡니까? 한쪽은 딱 그죠? 이게 딱 되어 있으면 이쪽은 딱 공사해서 절토하고 성토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하필이 됩니다. 이쪽은 하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필할 한 개 필지로 한 개 필지로 하필하려면 집안이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연속. 또 집안지역이 같은 동 같은 읍면에 있어야 하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땅 주인이 같다 할지라도 땅 주인이 같다 할지라도 소유자 같다. 같다 할지라도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하고 집안지역이 다르면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죠. 이런 토지를 1대지로는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면 맞다 말입니다. 맞다. 아시겠어요? 이게 얘기입니다. 자, 땅주인 같아요. 땅주인만 같으면 연속이 안 돼서 합병이 안 되지만 내가 이런 식의 용도의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는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땅, 그, 집안지역이 틀리죠? 틀리다. 그럼 땅 주면 같으라면, 내가 건물을 딱 지어놓고, 이쪽은요, 101호, 201호, 301호, 102호, 202호, 302호입니다. 이쪽은 애들 나올 때, 이쪽은 탐방초등학교, 둔산초등학교 가면 됩니다. 이런 건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그러니까요, 합병은 불가능할지라도, 땅 주인만 같으면, 이런 식의 용도의 일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일대지로 볼 수 있다.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지로 보일 수 있다면 맞다. 안 되면 X 하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등만 같다라고 한다라면 집안이 연속되지 아니해서 집안지역이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일대지로는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것이 적용 대상 물건입니다. 물건. 자, 이제 오른편에 다시 또 2번 상황입니다. 정대상 행위나 행위가 또, 역시 또 양이 참 많죠.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해당 파트 물건에 관한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또 행위하겠습니다. 행위는 또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문제 있죠. 그래서 201페이지에 문제가 나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에. 자, 1번 문제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에 문제입니다. 다음의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전통 양식 한옥 건물입니다. 건물 군사 시설도 건축물에 포함됩니다. 철도 역사도 예, 철도 시설 보시겠지만 이것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그다음에 5번에 그것도 관리 사무실 이것도 사무실입니다. 건물이죠. 그런데 그것도 통행 징수 시설 이것은 건물인 창고 철문에 포함되는 창고 고에 포함되는 통행 징수 시설 이건 건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공장만 축조할 때 신고하는 바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바로 1번이죠. 옹벽 담장은 2m죠. 2m 24, 5, 6, 8, 8에서 2m 옹벽 담장 옹담 2m입니다. 2m에서 1번 X네요. 근데 6m 장기 철뚝 꿀뚝 나왔습니다. 6m 맞습니다. 4m 광고탑 광자 나왔습니다. 4번 맞습니다. 지하 대표 3.5m 넘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높이 8m 이하 딴 거 다 넘는데 주차장 이하 다 신고하더라 해서 이하니까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 문제 대지란 것은요 공간 증법상의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예, 어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필지에 걸쳐서 건축할 때 그 건축 두 필지를 합한 토지를 1대지로 할 수 있다면 맞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면 맞다 하면 된다. 맞습니다. 또 3번에 자 다음 필지 각 필지의 집안지기수로 다른 경우는 할지라도 소유권이 같다라면 한 필지로 할 필지로 할 수 있다 하면 맞다 했습니다. 자 또 4번에 도시 상에 걸쳐서 도시 공계 계획 시설을 찬다. 그 두 필지를 합한 토지를 일대지로 할 수 있다. 예 맞다 했습니다. 맞다. 5번입니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두 필지의 소유권 등이 같다라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 합필은 안 되지만 일대지는 할 수가 있다 했었죠. 할 수 없다 하면 X. 할 수 있다면 맞다 해서 할 수 없으니까 X 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맞다 할 수 없다 X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이 안 되어도 소유권이 같으면 1대지로 할 수는 있다. 합병은 안 되어도 합병은 안 되어도 1대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X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가지 문제 딱 나왔죠. 그래서 항상 제일 잘 되는 것은 1번 2번 같은 문제가 제일 잘 됩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물건과 이제 대상 행위 물건에서 이제 건축물과 공작물 참시하면 잘 된다고 대지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다시 앞에 갑니다. 이제 건축 관련 행위입니다. 건축 관련 행위.
해서 이제 그만 표시 내용들이 물건은 물건세까지 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하세요. 이제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가 저 시험에 항상 잘 나오죠. 한두 문제까지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한 문제 꼭 나오고 두 개 이상 나오기도 합니다. 행위가 참 시험에 잘 뜨는 상이다. 알아두십시오. 행위입니다. 적용대상 행위. 자 이제 행위 보겠습니다. 행위를 딱 봅니다. 행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건축 나오죠. 건축입니다. 건축이고요. 그 다음에 대수선이죠. 대수선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용도 바꾼다. 용도의 변경이 있습니다. 같은 행위 아닙니다. 대수는요.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은 따로 있다 보면 요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대시 한 곳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지. 원래 산지 농지는 안 됩니다. 보십니다. 건축하면 자 첫 번째 신축이 있습니다. 신축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정축입니다. 정축이고요. 또 세 번째 보시면 개축이 있습니다. 개축이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재축이세요.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전이세요. 그래서 신정 계절인데 다 축인데 이건 이전 이렇게 필요합니다. 보면 그럼 이축도 있어요. 이축은 뭐냐면 이축은 거리벨트 개발장구요. 그린벨트죠. 개발장구죠. 개발장구요. 요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안 됩니다. 정축도 안 됩니다. 근데 옛날에 있던 건축물은 계속 이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주 노후됐다. 대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 건축물들을요, 요 그린벨트 개발장구에 요 안에 보시면 시골 마을촌 이제 그 마을촌 이름입니다. 최락주구란 시골 마을촌 마을 집단촌으로 요 건물을 옮길 수 있어요. 옮긴다 부를 때 이때 이축입니다. 그래서 옮길 때 보시면 요걸 딱 철거하고요 다시 옮길 때 이쁘게 새 건물 딱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축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평수가 같으면 세금을 줄 수 있습니다. 요 이축. 그린벨트 내에서 옛날 건물을 집단 마을촌으로 옮길 때 이축권이 있다. 합니다. 이축권. 이때 이축이 나옵니다. 이축권. 세금을 딱 나올 세금이냐. 이축이 마을촌으로 따오니까 사기 좋은 곳에 옮겨옵니다. 이때 이축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때 이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축이라는 표현. 그 외에는 이제 보통은 이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건물 옮긴다. 이축권이고 이건 보통 이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요. 전부 다 대지입니다. 대지에서만 이것을 할 수 있어요. 대지입니다. 그런데 신축은 이 대지가 비어 있어요. 나 대지 빈 대지 땅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말입니다. 나머지는 그 땅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만 빈 땅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요 대지에 기존 주된 용도의 건물이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건물이 있는 상태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축은 건물이 없어요. 신축만 건물이 없는 빈 땅이고 다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신축 보시면 건물이 없는 빈 땅에서요. 새롭게 지붕이 생긴다. 그러면 전부 다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요. 그 대지에서 원래 어두운 원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된 용도의 건물을 짓는다 해도 이것도 신축에 포함됩니다. 또 요 빈 땅에 부속 용도의 창고 등을 먼저 축조해도 먼저 하면 전부 다 신축이 됩니다. 신축이 돼요. 빈 땅에다가 창고 짓든 집을 짓든 다 목적대로 집을 짓든 또 일단 뒤에 집을 짓고 창고만 짓어도 다 먼저 집은 다 신축이죠. 신축입니다. 쭉. 그런데 그 이후에 요 대지에서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고 등에 부속 건물을 짓겠다. 라고 합니다. 이때는요. 밑에 있는 이번처럼요. 정축이에요. 그런데요. 집 창고 지을 때 신축이었어요. 신축. 다 신축인데. 그런데요. 그 뒤에 주된 용도의 집을 지을 때는요. 이때는 또 신축이 됩니다. 신축.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신축인데 창고 지으면 정축이고 창고 지을 때 신축인데 집을 지어도 신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주된 건물 짓고 창고 지으면 정축. 창고 지을 때 신축이었지만 그 뒤에 집을 지어도 이것도 신축이 된다. 이렇게 배정됩니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건요, 원래 주된 용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다 건물이 있습니다. 저 대지 이미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정축은요, 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요 건물에서 높입니다. 높이를 조금 더 올린다. 그 다음에요, 면적입니다. 면적이 조금 더 커진다.
그 다음에 청수가 또 생긴다 할 때 전부 다 정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요. 건물 높이가 이렇게 올라간다. 정축입니다. 정축. 또 가운데에 청이 하나 딱 생긴다. 이것도 정축입니다. 또 창고도가 된다. 이것도 면적 커지니까 정축됩니다. 정축. 저 건물이 있는데 높이나 또 면적이나 가장 청수가 커지면 무조건 정축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됩니다. 다음 이겁니다. 개축이 딱 중요하죠. 개축 중요합니다. 개축과 저축이 중요합니다. 개축은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있는 건물을 건축주인, 건물주인이 일부러입니다. 일부러 건물을 철거를 합니다. 철거예요. 재축은요. 자연재해 때문에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랍니다. 그래서 철거와 멸실되었어요. 다시 그 이후에 다시입니다. 다시 또 재축조합니다. 축조예요. 할 때 보시면 이 그 대지, 원래 있던 그 대지 안에서 다시 축조를 할 것이고 또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건물 규모 평수와 같은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할 때입니다. 이럴 때가 이것이 바로 개축과 재축입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멸실되어 다시 축조하는 것이 종전에 있던 그 대지 안에서 살짝 옮겨도 됩니다. 대지 안에서 같은 평수 규모를 유지하거나 작아지면 이것이 개축입니다. 근데 이 양만 다시 할 바에 규모가 더 커진다. 더 크게 해줄 수 있어요. 더 커진다. 해서 멸실 또는 철거돼서 더 크게 졌다. 더 크게 되면요. 요 정축이 아닙니다. 정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신축이 된다는 거 신축이에요. 그래서 철거해서 멸실돼 다시 지은 것이 더 커지면 전부 다 철거 신축. 멸실 신축. 신축이다. 신축. 커지면 신축이에요. 그렇죠? 철거해서 또 멸실돼서 다시 축조한 것이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를 유지할 때가 뭡니까? 개축입니다. 개축. 신축입니다. 정축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나갑니다. 이때입니다. 철거할 때요. 철거할 때 보통은 뭐냐. 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일부만 철거해도 전부와 같은 철거로 보는 행위 있습니다. 원래 전부된 일부만 철거해도 전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부 철거가 뭐냐. 개축으로 보는 일부 철거가 무엇이냐.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구조 가운데서요. 내기보탈입니다. 내기보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입니다. 건물 구조가 참 많지만 중에서 내기보틀, 내력벽입니다. 또 기둥입니다. 기둥, 보 지붕틀입니다. 요 중에서요 셋 이상입니다. 셋 이상을 철거하는 말입니다. 이 셋은요 기둥 세 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세 가지 종류 이상을 철거하면요 전부 철거입니다. 그래서 내기보틀 중에서 세 가지 묶음 이상을 철거하면 전부 철거 본다. 해서 같은 규모로 다시 지으면 개축 커지면 신축입니다. 신축. 그래서 이렇게요 기둥 뭐 두 개, 보 한 개, 틀 두 개 이것을 동시에 철거를 딱 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부 철거입니다. 같은 규모이면 개축 커지면 신축입니다. 만약에요 기둥 뭐 두 개, 보 두 개에서 요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요 기둥과 보 두 가지만 철거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 개축상의 철거 아닙니다. 하여튼요 대수순의 철거가 되어서 커지면 정축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딱 철거했다. 그러면 대수순상 철거 규모가 안 커지면 대수순 커지면요 커지면 정축. 근데 세 가지를 철거했다 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개축의 철거 되어서 같은 규모이면 개축 커지면 신축입니다. 대수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대수도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인데 철거에도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하면 개축상의 철거입니다. 두 가지 이하이면 대수순의 철거입니다. 대수순은 하고 나서 같은 규모이면 대수순 커지면 정축. 그런데 이쪽은 요 개축은 같은 규모이면 개축 커지면 신축. 요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상을 묶고 철거한다. 개축의 철거 되어서 커지면 신축 같은 규모이면 개축. 그런데 두 가지만 철거했다. 대수순의 철거 커지면 정축 같은 경우는 대수순 곧에도 나옵니다. 볼게요. 그래서 이 개축에 철거하면 일부 철거하면 내기보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을 철거한 것을 말한다. 이것도 알으세요. 그래서 같은 규모이면 개축 커지면 신축이 됩니다. 멸실입니다. 멸실 보세요. 멸실. 멸실 재축입니다. 같은 규모입니다. 같은 규모. 그런데요 한국에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요 뭐 신축한다 또 정축합니다. 정축 개축합니다. 일부러요. 일부러 신축 정축 개축하죠. 그러면요 신축, 정축, 개축 할 당시입니다. 그 당시 법에 받아야 된다랍니다. 이게 좀 만약에 종전에요 건물이 있습니다. 요 건물이 모텔입니다. 모텔인데요. 요 건물이 자 그 당시입니다. 옛날 그 옛날에는요 이것이 모텔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입니다. 법이 바뀌었다. 법이 더 강화돼가지고 지금은 모텔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하던 업종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던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강화되어도 하던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빈 땅에서 그러면 신축한다, 모텔 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있습니다. 요 건물을 일부러요. 개축합니다. 일부러 정축합니다. 그러면요. 강화되었죠? 못해도 안 되죠? 정축, 개축 못합니다. 못해요. 못합니다. 그런데 멸실되어서 재축한다 할 때는요. 이건 멸실이죠. 멸실. 이때는요. 멸실, 이때는 모텔이 붕괴됐다. 재축한다 하면요. 모텔 계속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 재축은요. 법이 강화돼도 무시합니다. 재축은.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멸실되어서 재축합니다. 재축. 같은 규모를 유지합니다. 그런데요. 규모인데 옛날 멸실되어진 건 멸실되어진 건 1층짜리, 1층 단층짜리, 전편짜리입니다. 이것을 이것이 잘 되었어. 멸실 딱 되었다. 그래서 다시 또 축된 것이 유량할 때 2층으로 500 이렇게 딱 올려도 천평입니다. 천평. 500.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멸실 재축할 때는요. 같은 규모도 물론이고 대신 멸실되어지만 법을 강화된 법을 안 따로 돼요. 되지만요. 종전에 있던 건물 청수, 동수, 또 높이까지도 같아 있나. 이것이 같은 형태일 때가 바로 재축입니다. 만약에 청수나 동수나 높이가 변경이 되어지면 변경될 당시 강화된 법에 맞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축할 때는요. 규모도 물론이고 재축할 때는 건물의 청수와 동수와 높이도 옛날처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 바뀌면 강화된 법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재축을 통해서 편법을 많이 씁니다. 실제 여러분들 개축하거든요. 개축하는데 대부분 다요. 재축 신고를 합니다. 해요. 이것이 못 쓴다 해가지고. 그러면 법망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재축 신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 거짓말 구청 가시면 이거 신고라 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불법으로 하고 있죠.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피하는 형태가 이제 청수와 동수와 높이도 바꿉니다. 이걸 바꾸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도 물론이고 동수, 청수, 높이도 같을 때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제한한다. 재축이면 대축이에요. 재축입니다.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이전, 옮긴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걸 옮깁니다. 요건요. 자, 그러니까 종전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요. 요 대지입니다. 대지. 같은 대지 안에서 살짝 옆으로 옮겨간다. 합니다. 같은 대지 안에서 살짝 옮긴다. 이겁니다. 이동입니다. 이동. 이전에 가서는 같은 대지 안에서 살짝 건물 옆으로 옮긴다. 이동시킨다.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옮길 때입니다. 이 건물에 주요구조부, 이 건물의 주요구조부, 이것을요. 해체하지 않고, 손 안 대고 해체하지 않고 옮깁니다. 그래서 같은 대지 내에서 건물을 옮기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된다. 해체하면 안 됩니다. 요 대지 안에서 살짝 옮기는데 요 건물의 주요 구조부 4개 봐보시죠.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철거하지 않고 옆으로 찍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시군요. 뭐 그 나온 4기 봐보시죠. 4개 봐보시죠 가지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주게다. 이것을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살짝 옮겨야 이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그래서 요겁니다. 요 대지 아닙니다.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 가면요. 그 땅이 없다. 신축. 그러니까 요 대지 안에서 살짝 옮기는데, 옮길 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이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요것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요 파트가 지금 아주 잘 뜨고 있죠. 잘 뜨니까 요거 간단하게 요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자, 건물의 건축 문제가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한 문제만 딱 지금 올려놨네요. 근데 참, 응용해서 참 많이, 잘 나옵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4번 보세요. 4번. 200페이지 4번 건물의 건축입니다. 건축 등이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200페이지에. 1번. 연면적 100짜리인 부속 건물 창고가 있는데, 이제 또 연면적 300짜리 집을 짓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정축 아니죠? 처음에 최초에 창고 지을 때 신축이지만 그 뒤에 집을 짓는다. 이것도 신축이 된다. 신축이죠. 신축. 1번 X입니다. 보시고요. 연면적 100짜리를 전부 다 철거해서 다시 축조한 것이 200을 지었어요. 신축 맞죠. 그래서 철거해서 다시 지을 때 같은 규모를 유지하면 개축이고 커지면 신축이다 했습니다. 신축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네요. 다음에 5m짜리 건물에서 8m로 높이가 올라가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정축이죠. 정축. 높이 올라간다. 다 정축. 높이 올라가면 정축이 된다 합니다. 정축입니다. 또 4번입니다. 멸실되어진 대지에 다시 축조하죠. 멸실되어서 같은 규모이면 뭐가 됩니까? 재축이죠. 재축이 됩니다. 재축이 된다. 재축이 아닙니다. 철거해야 재축이죠. 멸실
같은 경우는 기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건물에 주거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서 옮겨야 이전이죠. 딴 데 가면 그 땅에 신축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서 옮긴다. 이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번 지문 보시면 딴 데 가면 안 된다. 해서 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딱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상황을 보는데 자 옆방과의 수업 시간을 좀 엇갈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빨리 좀 치겠습니다. 옆방 같이 또 쉬면은 또 제가 좀 배기도 좀 그럴 거니까 엇갈리게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좀 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